학교 교회협회 공동회장 박성교 목사님께서 오늘 통일교연법에 대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에서 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 우리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 우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온 우리에 예수님의 평화가 온 우리에 예수님의 평화가 온 우리에 조금 쑥스럽죠? 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시는 제1회 전국호국불교 통일기원 대법회 공행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타불이라는 말씀이 있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과 둘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 진짜 부처님의 말씀을 몸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바로 우리나라의 통일이 기원되는 진짜 경이로운 그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결의, 우리 민족의 평화와 화합을 통해 통일을 염원하시는 한 마음, 한 뜻 이것으로 기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발언이 모여서 온 결의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불법이 꽃으로 피어나서 통일되는 나라, 그 나라의 맨 처음 여러분들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발걸음이 바로 우리나라 통일의 기원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회장 박성교 목사님이십니다. 좀 색다른 가문이 있습니다만은 통일에 대한 염원은 누구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식순이 원래 반야심경 봉독이 있은 후에